보면 이제 순간접착제로 살을 만졌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렇게 갈아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대로 놔두면 모양이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머리 모양을 좀 잡아야죠. 이제 좀 보시면은 순간접착제로 붙이면서 여기 이제 살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요 사이에 여기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비었고, 그 다음에 여기 파팅 라인이 지나가서 여기도 갈아줬고 여기도 갈아줬고. 뭐뭐를 쓰냐면 종이 사포, 그 다음에 이런 스틱 사포, 심지어 스펀지 사포까지 다 씁니다. 이런까지. 그러니까 나 하나만 쓰겠어 그게 아니고요, 쓸수 있는 건 닥친 대로 다 갖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220번까지 갈았고, 220번까지,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120번 제일 거친 거 스틱 사포 이걸로 가셔도 돼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미친 듯이 빡빡 문질렀습니다. 거의 막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80번 그리고 220번까지 모았고, 220번 다음은 이제 320번 그쪽 애들이 있어요. 320번 쓰고 나서 이제 400번, 600번 그렇게 가거든요. 320번 이거 또 있습니다. 320, 일단 종이사포로. 왜 종이사포를 쓰느냐, 얘들 같은 경우 워낙 모양이 작기 때문에 이거 모양 잡아주려면 스틱사포나 저런 거는 이제 안 들어가요, 손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참 지겨운데, 이 사포질하기가 정말 지겨운데 이 실루엣 따라서 손으로 다 해줘야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 정도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가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나면 막 손이 팍팍팍 움직이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잘안 되니까 빡빡 문지르는, 그리고 빡빡 문질러 봐야 잘안 갈리고, 표면은 그냥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삭삭삭삭 이렇게 갈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이게 사포질하는 게 결코 이게 유쾌한 과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조형은 어쩔 수 없지만 지겹지만 이 사포질을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포질에 열중하다 보면은 조용해집니다,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하면서 사포질하면 거의 다 망치거든요,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작업이 잘 제대로 될지. 저도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말을 하면서 작업한다는 거는 좀 딴짓을 피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할줄 알아, 뭐좀 그런 건방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말안 하면 솔직히 이 영상 보는 사람들, 뭐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사포질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달파요, 이렇게 영상 찍으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안 틀어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채널 돌려버리니까. 아유, 찍어봐요. 찍어보면 알 거니까 뭔말 하는지 다알 거예요. 자, 여기도 갈아야 하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320번까지, 지금 얘가 320번이니까 320번까지 갈았고, 또 400번까지, 종이 사포로 한 400번까지는 갈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펀지 사포로 표면이 매끌매끌해질 때까지 또 갈아줘야 합니다. 그건 좀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칠했을 때이 표면에 흠집이 장난 아니게 나와요, 이게. 근데 그건 진짜 저도 작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제 400번입니다, 400번. 400번 써서 다시 또 갈아줄 거예요. 또 같은 과정 반복해서. 지금 보면 다시 아까 그 부분들, 아까 모양도 보여줬던 순간접착제를 발라서 모양을 만들었던 이 부분을 이제 갈아줄 거고요. 네, 머리 뒤쪽이랑 연결시킬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가공은 지금 살짝 해놨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보통 이제 구체관절 인형 하시는 분들은 피니쉬를 600번으로 하시는데, 그건 이제 머리가 크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쩔 수 없는데요, 1000번이나 1200번까지 가져야 하더라고요. 잘 자란 흠집들이 나중에 이제 보입니다. 불빛 같은 데 비추면은 미세하게 그 보이는데, 그거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다시 또 이제 갈아줘야 하고 다듬어 줘야 하고 이게. 그리고 그 서페이서 뿌리시기 전에, 서페이서 이제 뿌려야 이제 표면 상태를 알수 있는데, 칫솔, 그 이빨 다 닦고 나서 이제 모양 막 망가진 칫솔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물에다가 헹굴 때 씻어주시면 돼요. 칫솔을 빡빡 문질러가지고 먼지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칠할 때 진짜 그 지저분한 그 먼지 입자들이 그대로 안착이 돼요, 이게. 그래서 칠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뿌려보신 분들, 캔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펀지 사포, 뭐 IPP?
인피니티 220번이라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 스펀지 사포로 치면 한, 아까 한 400에서 300번 사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진짜 보이시죠? 지금 손이 이 정도까지 갈아줘야 돼요. 이래야 이제 광이 나기 시작하니까. 광이 난다기보다 표면이 이제 갈려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빡빡 문지르는 게 아니라 표면을 그냥 살짝살짝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스펀지 사포는. 얘는 막 미친 듯이 막 빡빡 갈아봐야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면을 그냥 살짝살짝 슥슥슥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이 왜 이렇게 빨라지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막 200개, 300개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집을 일찍 가죠. 그리고 빨리 해야 이제 일이 끝나고 나중에 돈을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버릇이 들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포질 많이 해보신 분들 보면 진짜 손이 안 보여요. 막 그냥 막 팍팍 갈고 있어요. 나 한 개 갈고 있을 때 그 사람 막 일곱, 여덟 개를 막 갈아내는. 왜냐면 일당제로 가면 한 개당 얼마씩 쳐준다 이래버리면 그런 사람들 못 이겨요. 사포질만 잘해도 모형회사 같은 데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는 뭐 쿵스에서 나온 쿵스라든가 요런 데, 그러니까 이 색상은 대략 한 180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종이 사포로 치면 한 600번 정도, 400에서 600번 사이 정도, 그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걸로 표면을 이렇게 갈아주고, 근데 대부분 보면 요거까지만 갈고 그냥 끝내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되긴 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흠집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80에서, 그러니까 스펀지 사포 180에서 멈춰버리면, 그 흠집 영원히 안 사라져요. 그걸 잡으면 어떻게 가냐면, 스펀지 사포 400번이나 600번, 심지어 1000번까지, 종이 사포 2000번까지 가라는 소리 못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하면 이제, 광이 나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가줘야, 진짜 이, 낸도 부품의 그 표면, 매끌매끌한 표면 있죠? 그런 표면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180번을 이제 잡았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400번. 어떻게 보면 이제 400번에서 그냥 피니쉬 하긴 해도 돼요. 얘에서 그냥 끝나셔도 되긴 해요. 그런 식으로 하셔갖고, 나중에 또 서페이서 뿌려보고, 서페이서가 어느 정도 이제 퍼티 성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걔가 뿌리고 나면은 표면의 흠집 같은 걸 서페이서가 좀 잡아줄 때도 있어요. 근데 꼼수지, 그 완벽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진짜 작업하기 싫을 때 가끔 그렇게 쓰긴 하는데, 정석은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그냥 잠깐 쓰는, 내가 작업할 때 쓰는, 그러니까 약간의 팁, 꿀팁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고는 하셔도 되는데, 맨날 그렇게 작업하시지 마시고. 가끔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인생이 건성건성이면 솔직히 말해서 낸도라든가 이런 모형들도 건성건성하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생긴 대로 만들고 생긴 대로 작업하고 생긴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진짜. 근데 생긴 거 답지 않게 진짜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정말 잘 나와요, 보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펀지 사포 600번 이제. 얘는 잘 갈아주고 하면 광 나요. 요거는 표면 그냥 살짝살짝 그 흠집 정도? 그 정도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반짝반짝 나중에 광 납니다, 이거. 빛 비쳐요, 얘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페이스 이제 뿌려보시면 좋은데, 서페이스 뿌리기 전에는 이제 기대감이 높아요. 이제, 와, 내가 이제 드디어 다 갈았구나. 이제 작업, 이제 너 이제 내가 예쁘게 꾸며주는구나 하면서 딱 서페이스 딱 뿌려보는 순간, 아, 그건 뿌려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저도 나중에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표면에 지금 막 흠집들이 난리가 아닌데, 일단은 잡아보고, 저도 한번 서페이스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곡소리 나올 것 같은데.